트윈와이어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예쁜 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와이어 기법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저는 반광택 공단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광택이 있는 쪽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엔 광택이 없는 쪽으로, 안쪽이 바깥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을 일단 저는 눈짐작으로 대략 짐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짐작으로 한다 그래도 이렇게 반을 정확하게 접어서 중간쯤이 어디쯤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반을 저는 접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잡으시고 리본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리본 꼬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예쁠지 원하시는 길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이 각도는 리본을 다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이 폭은 짧아지지만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볼륨감이 더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도록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셔서 잡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접어놨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리본의 두 번째 리본의 여기 중심이 돼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선이 조금 이쪽과 이쪽이 틀린 것 같다 그러시면 자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고 중심을 표시를 살짝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중심에 놔주시면 여기와 여기 길이가 대략적으로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본의 각도를 살짝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쪽 리본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리본이 돌아오는데 트윈와이어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이 리본 꼬리가 되는 부분 그 사이에 이렇게 리본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리본을 넣어주시고 이 리본의 각도와 꼬리 리본이 함께 잘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각도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때는 이 각도를 조금 더 살리셔서 이렇게 더 잡아주셔도 되십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각도가 맞아지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잠깐 잡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중심을 잡았을 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볼륨을 더 살리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주름을 잡아볼게요. 주름은 세 번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잡아볼게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이렇게 셋 잡고 한번 이용해서 가볼게요. 돌려보시면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리본을 정리해 줄게요. 꼬리 리본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하게 각도를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조금 완만하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건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각도를 이렇게 완만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시고요. 열처리를 해주실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처리. 자, 이렇게 리본이 완성됐고요. 리본의 중앙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리본의 중앙이 양쪽이 비례가 맞는지 보시고 한번 볼까요? 여기와 여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중앙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볼륨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볼륨 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쁜 핀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완성하셨으면 이런 집게핀을 이렇게 사선으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이즈로 만드는 트윈 와이어 기법의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쁘게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